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쉬운 거야. 올려, 올려. 하나, 넷. 못하겠어. 아 무거. 올려. 안녕하십니까. MBC 대학체전 소년선수촌에서 연세대학교 팀을 준우승까지 이끈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17학번 조수현입니다. 오늘 저와 하루 동안 함께할 1일 레슨생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과 2, 3학번 김태현입니다. IT융합공학과 2, 3학번 우태희입니다. 오늘 나오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통학을 하는데요. 신촌역에서 과학관까지 한 20분 정도 걷는데 그 20분이 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과학관까지 뛰어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얻어가고 싶은 거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앉는 운동 있었는데 그 자세 같은 거 좀 잘 알고 싶어요. 앉는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 같은 거? 하체 운동? 스쿼트 같은 거. 저는 근력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는 추진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스쿼트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좀 빡센 걸로. 저 처음부터요? 네, 그럼요. 심박수를 좀 빨리 올려야 되니까. 좀 아세요, 스쿼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은 있어요. 일단은 두 분 다 어깨 넓이에서 조금만 더 넓게 11자로 한번 서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한번 해보실게요. 하셨어요. 여기요? 스쿼트 할 때 얘를 발끝으로 안 보내려고 해요.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은 저 보세요. 무게중심이 뒤로 자빠지죠. 근데 무릎을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게 냅두면은 상체 각 자체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한번 해볼게요. 무릎 많이 보내면서. 10개만 해볼게요. 10개. 아, 그렇죠. 업. 상체 세우고 줄. 좀 더 편하죠, 근데 올리니까. 엄청 잘하시는데? 벌써 힘든데 이거 정상인가요? 한번 더 해볼까요? 괜찮죠, 아직? 네네네. 저는 자세가 엄청 잘 나오니까. 잘 나올 때 많이 해야죠, 그렇죠? 아, 네네, 맞는 말인데요. 솔직하게 잠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 얘를 들 때는 손목이랑 팔꿈치가 어깨가 안 불편한 선에서는 이렇게 지그시 떨어지는 게 좋아요. 팔꿈치 살짝 뒤로 보내면서 얘를 끌어누르고 똑같이 호흡 잡고 쭉. 자, 준비되셨으면 해볼게요. 호흡 잡고. 아, 그렇죠. 위에서 호흡 크게, 베인 잡고. 다음 운동 넘어갈까요? 네. 승모 힘이 약해지면은 오히려 승모가 많이 뭉치고 승모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를 좀 잡아두고 활성화하는 운동을 Y-raise라는 동작을 해볼고요. 서주신 상태에서 날개뼈 자체를 살짝 잡아볼게요. 이렇게. 엉덩이 뒤로 쭉 빼볼거예요. 무릎 살짝 굽히고 하고 상체를 그대로 숙여볼게요. 자, 이제 엄지가 하늘 방향 보기. 돌려줄 거예요, 덤벨을. 팔로 이제 Y자를 만들면서 얘를 그대로 지그시 한번 올려볼게요. 쭉, 위에서 한 0.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온 다음에 밑에 도착하면 바로 올려야 돼요. 셋. 그렇죠. 너무 옆으로 말고 살짝 앞으로. 넷. Y자 앞으로. 무게 괜찮죠? 네. 올려볼까요? 네. 무게 들고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 팔을 아래서 안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 하나 쭉 이렇게 올라가죠. 아, 네. 그렇지. 둘 후 날개뼈 잡고 셋. 그렇죠. 야, 날 팔 펴세요. 팔 펴요. 쭉 아홉 팔 펴세요. 팔 펴요. 팔. 그렇지. 딱 잡고 열. 힘든 게 엄청 보였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째려보시는데 저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힘들어서 좀 눈빛이 공허했을 뿐입니다. 자, 워킹 런지 라는 동작을 해볼 거고 이것도 하체 운동이 되겠죠. 나가면서
뒷발 뒤꿈치는 들리고 살짝 굽혀주시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항상 나가는 발 쪽에 줘야 돼요. 그래서 상체를 살짝 숙여주되 몸이 말리면 안 돼요. 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아니라 그대로 고관절을 지그시 쭉 내려갔다가 오른쪽. 왜 계속 째려보세요? 아니요. 쭉, 둘, 자, 천천히. 오, 좋아요. 뭐야, 잘하는데요? 셋,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쭉.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요. 그렇지. 다섯. 이제 돌아서 다시 갈게요. 아, 이 길이 이렇게 멀었나? 하나. 가봅시다, 바로. 네. 쭉. 한 세트만 더 할 거고 무게를 좀 들어볼게요. 근데 지금 4랑 6, 4가 두 개가 없어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6kg 하시고 4kg 할게요. 근데 약간 질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뭐 냈죠? 아까 제가 주먹을 낸 순간부터 신의 조작이 있는 게 아닐까. 오케이. 둘. 너무 좋아요. 쭉 앉아. 전 안 좋아요. 마지막. 굿. 좋습니다. 그대로 땅에 내려주세요. 자,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여기 손을 넣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허리가 신전이 되면서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아준 상태에서 손잡이 잡고 다리 올릴 거예요. 입구간을 많이 쭉 올렸다가 내리는 거를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꺾이면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으쌰! 앉아볼게요. 골반 자체를 말면서 하복부, 상복부를 쭉 짜준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볼게요. 후 하고 내릴 땐 천천히 그 정도까지. 그렇죠. 둘. 좋아요. 죽겠어요. 셋.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쉬운 거야. 자, 빨리 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1분 쉬고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에? 올려. 올려.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못하겠어요. 아, 무거워. 올려. 힘빼지 말고. 올려, 다섯. 고생했습니다. 죽겠어요. 김혜수 짤. 아, 이거. 딱 그 심정입니다. 네, 오늘 운동 엄청 오랜만에 하시고 거의 처음이신데 생각보다 자세도 엄청 좋으시고 힘들어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모든 좋은 일은 끝나고 나서 힘들다고 하는데 빡세게 시켜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